안녕하세요. 갤럭시 S9, S9 플러스에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최상의 이미지와 비디오를 얻을 수 있는 많은 카메라 모드가 있습니다. 같이 살펴보시죠. AR 이모지를 사용하면 재미있는 프레임, 스티커 및 이모지로 사진을 멋지게 꾸밀 수 있습니다. 특별한 순간이나 빠르게 움직이는 장면을 슈퍼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하여 색다르게 감상해보세요. 라이브 포커스를 사용하면 배경 흐리기 효과의 강도를 조절하여 피사체가 돋보이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. 하이퍼랩스는 느린 동작을 녹화하여 실제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자동 모드는 사진을 찍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. 촬영 시 색상과 노출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. 프로 모드를 사용하여 사진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. 노출, 셔터 스피드, 색조 및 ISO 감도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파노라마 모드는 넓은 범위의 장면을 한 장의 사진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. 음식 모드는 생생한 색상을 강조하여 좋아하는 음식을 더 멋져 보이게 만듭니다. 카메라 프리뷰 상태에서 카메라 모드를 선택할 수 없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. 스포츠 모드는 달리는 사람과 같은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순간 포착하여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. 슬로우 모션을 사용하면 초당 240프레임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슈퍼 슬로우 모션보다 더 밝은 이미지나 더 긴 길이로 제한이 적은 슬로우 모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. 순서를 변경하거나 촬영 모드를 추가 및 삭제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앱을 실행한 후 설정 아이콘을 누르고 카메라 모드 편집을 선택합니다. 그 다음 전면이나 후면 카메라를 선택한 후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카메라 모드를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. 다른 동영상 가이드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더 확인해 보세요.